그래서 아홉 번째 주제는 원에 관한 것입니다. 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몇 가지 개념문 용어들을 잡아야 되는데, 첫째 반지름 레디우스와 중심점인 센터, 그리고 직경인 다이아미터죠. 다이아미터는 센터를 통과하면서 원의 원조의 두 점을 잇는 직선을 얘기합니다. 원에 관한 어떤 이퀘이션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센터 레디우스 폼이 있고, 두 번째 종류가 스탠다드 폼이 있습니다. 각각을 살펴볼 텐데, 이 스탠다드 폼은 센터 레디우스 폼에서 파생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센터 레디우스 폼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두 개의 좌표가 있죠. A와 B가 있는데, A는 X2, Y2, 그리고 Y는 X1, Y1입니다. 그럴 때 X2이고 동시에 Y1인 지점, 이 지점을 우리가 센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센터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딱 내려지는 거죠. 그리고 BC의 길이, BC의 길이는 X2에서 X1을 뺀 값이고, 그리고 AC의 길이는 Y2에서 Y1을 뺀 값이죠. 그러면 C의 길이는 우리 피타고라스 정의에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되는 형식이 됩니다. 이 C제곱이 바로 반지름이죠. 레디우스입니다. R로 표기를 합니다. 정리, 방금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식으로,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A와 B 사이의 거리, 이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른바 반지름이죠. 그렇죠? 반지름을 D라고 표현할 때 D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죠. 루트를 세워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우리 중심점을 C를, 센터를, 이 좌표를 H와 K라고 지칭을 합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반지름인 CP는 어떻게 되나요? X-H 더하기 제곱 더하기 Y-K의 제곱을 루트를 씌운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R이 되고, 루트를 벗기게 되면 R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R제곱은 X-H2 플러스 Y-K2 equal R2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센터 레디우스 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센터 레디우스라고 하냐면, 이 H와 K가 센터의 좌표이고, 그리고 R이 레디우스, 반지름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러니까 시작되는 지점 센터가 0,0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R2는 X2 플러스 Y2이 되죠. 그렇죠? 지금 이 그림에서 이게 반지름이 3이잖아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림이 조금 정확하지가 않은데, 사실 이 원이 조금 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일단 그림상으로 보면 마치 좌표 1, 2에 X좌표 2, Y좌표 2, 1, 2에 걸려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림이 좀 오류가 있는 거고, 그림이 조금 확장되어서 조금 더 나간 걸쳐진 형태가 됩니다. 어쨌거나 길이가 3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죠? 이게 만약 여기에 여기 2, 2좌표에 걸려있다고 한다면 이때의 이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루트 8이 되죠.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끌어 이것의 제곱이 되니까, 이것은 루트 8이 되니까 2루트 2가 되죠. 2루트 2가 3이 아니잖아요. 그럼 아니죠. 그림의 오차 오류입니다. 자, 그리고 보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x 좌표가 이제 0, 0라고 한다면 x-0 더하기 y-0가 3의 제곱이 되는 거죠. 만약에 반지름이 3이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만약에 여기가 3이라고 한다면 1, 2, 3 이러면은 y 좌표는 0죠. 그러니까 3의 제곱 더하기 0 제곱 이꼬로 9가 되는 거고, 만약에 y 좌표 여기 걸려 있다 그러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해서 y는 3의 제곱이 되고 x는 0의 제곱. 그래서 역시 9가 되죠. 여기도 조금 더 밀려 나가야겠죠. 그럼 얼마나 밀려나가 있어야 될까요? 만약 이 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가리키는 지점이 잡혀나.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의 제곱 더하기 뭔가의 제곱이 9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의 제곱은 길이가 x와 y가 같죠? 그리고 우리가 그 모르는 변수를 뭐 a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2a제곱 이꼬로 9가 되죠. 그죠? 따라서 a제곱은 2분의 9가 되고, 그죠? 따라서 a는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길이는, 여기 이 길이는 2분의 루트 3 되는 거죠.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암산을 잘못했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방금 제가 했던 방식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좌표가, 그러니까 오른쪽 여기가 X좌표가 4고 Y좌표가 5인 곳이 센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원의 길이가, 원의 크기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X-4제곱 더하기 Y+5의 제곱 이꼬르 9가 되는 거죠. 이게 레디우스 펌입니다. 그죠? 센터 레디우스 펌은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죠. 그럼 이 펌이 가리키는 원은 밑에 있는 이 원이고, 그리고 이 펌이 가리키는 원, 이 펌은 이거는 위에 있는 이 원입니다. 따라서 원마다 제각기 고유한 이퀘이션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알지브라이 표현, 익스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지올로지컬 익스프레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기하학적 표현이고, 이것은 대수적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또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이렇게 점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뭐 마이너스 지금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의 제곱. 근데 여기서 지금 C에서 P를 뺀 값들이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루트 10, 반지름은 루트 10이 나옵니다. 이것은 C에서 P를 뽑으나 빼나, C에서 Q를 빼나, Q에서 C를 빼나, P에서 C를 빼나 똑같습니다. 하나의 원은 하나의 식으로만 표현되기 때문에 무엇을 넣든 간에, 여기 있는 좌표 무엇을 넣든 간에 나중에는 동일한 식이 도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여기에 이제 식이죠. 이 이퀘이전이 여기 있는 이 원을 표현하는 알지브라이크 익스프레션이 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은 C와 P를 넣었는데 C와 P가 아니고 C와 Q를 넣더라도 동일하게 이 식이 도출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가 Q-5.2가 여기 대입을 시켜보는 거죠. 이 식에다가 대입을 시켜봤을 때 equal이라고 하는 equation이 참 true로 돼야 됩니다. 그렇죠? true가 되지 않으면 안 되죠. 보다시피 true가 됐죠. 그래서 이것이 이 식은 맞는 식이라는 걸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Q 포인트, 이 포인트는 어떤 검증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스탠다드 펌을 써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것이 센터 레디우스 펌인데 거기서 이제 파생된 것이 이런 스탠다드 펌입니다. 기본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센터 레디우스 펌에서 나왔으니까 센터 레디우스 펌이 이거잖아요. 이걸 정결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따라서 이 D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마이너스 2H, 그죠? 그리고 E에 해당하는 것이 마이너스 2K, 그리고 F에 해당하는 것이 H 스퀘어, 그리고 K 스퀘어, 그리고 마이너스 R 스퀘어. 지금 이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R 스퀘어를 뒤에 건너와야 되겠죠.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보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센터 레디우스 펌을 만들어봐라. 이게 지금 스탠다드 펌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펌을 이걸 센터 레디우스 바꿔봐라는 거죠. 바꾸는 방식이 어떤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을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보시면은 이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H잖아요. 따라서 H는 2죠. 그죠? H 스퀘어는 4가 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K 스퀘어가 9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F는 이렇게 되니까 R이 뭔지도 우리가 도출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H 스퀘어, K 스퀘어, R 스퀘어가 도출됐으니까 그런 다음에는 이제 스탠다드 우리 폼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X 마이너스 2 스퀘어 X 끊는 거죠. 더하기 Y 플러스 3 스퀘어 이끌은 16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니까 여기 있어 보면은 이 4와 9를 가지고 이 4와 9를 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4를 스퀘어 씌우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고 9를 스퀘어 루트를 씌우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넘게 되죠. 우리가 이 값을 알게 된 것은 여기 h 값과 k 값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x 마이너스 h의 스퀘어 y 마이너스 k의 스퀘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는 거고 그럼 이 값은 왜 구했느냐? 여기를 통해서 r 값을 구하기 위한 겁니다. 그 점은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h와 k가 중심이 되죠. 중심이 되고 일식을 만족하는 거 x 이퀄 2가 되고 y 이퀄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이게 중심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2와 마이너스 3이 그냥 그대로 저기 내려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와 마이너스 3이 hk로 그냥 바로 내려왔고 그리고 레디우스는 루트 16이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는 길이의 단위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4가 됩니다.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서클 이것이 이렇고 P가 이렇고 Q가 이렇고 이 다이아미터란 말이죠 이게. 그렇다면 이것을 센터 레디우스 폼으로 만들고 스탠다드 폼으로 만들어봐라. 이게 그러니까 다이아미터니까 이것의 절반이 레디우스가 되겠죠. 그죠? 그럼 레디우스의 좌표 그 좌표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이 식에 따라서 좌표가 나오고 좌표가 나왔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있죠. R을 구할 수가 있죠. R 중심점과 P 혹은 중심점과 Q를 이용해서 R을 구해낼 수가 있고 그럼 R이 구해지고 그리고 중심점이 나왔으니까 바로 이제 폼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폼이 나오게 되죠. 자, 이 폼이 나왔으면 이 폼으로부터 이런 센터 레디우스 폼에서부터 다시 우리 스탠다드 폼이 도출되게 되죠. 이걸 풀면 스탠다드 폼이에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주제의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 상당히 재밌는 예제인데 지금 스탠다드 폼으로 지금 이렇게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이 센터 레디어스 폼을 이퀘이전 센터 레디어스 폼을 작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센터의 좌표와 그리고 원의 반지름을 구해라 이 말이죠.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솔루션 보고 이대로 진행하시고 나중에 연습 문제에서 그대로 한번 응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기서 이걸 x 스퀘어와 3x를 따로 빼냅니다. 이 요령입니다. 지금 요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원리가 이런 게 아니라 요령을 이용으로 지금 풀이가 나와 있으니까 빼내고 그리고 y도 마찬가지 y 스퀘어와 마이너스 4y를 빼냅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퍼펙트 스퀘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퍼펙트 스퀘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예전에 많이 공부했었죠. x 플러스 a의 스퀘어는 x 스퀘어 더하기 2ax 플러스 a 스퀘어잖아요. 그죠? 요 식을 참조해서 퍼펙트 스퀘어를 도출해내야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도출해내야 됩니다. 도출해냈죠. 요 두 개가 도출되었으면은 자 그런 다음에 이 두 개를 같이 그냥 x 스퀘어 더하기 y 스퀘어 다음에 그냥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14만 오른쪽으로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새로 구했던 이 두 가지 있죠. 두 가지를 좌편과 우편 이퀄 기호로 좌우에 더해줍니다. 그러면 요 녀석은 이렇게 될 거고 요 녀석은 이렇게 되겠죠. 요게 우리가 원했던 센터 레디우스 폼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한번 쭉 정리하시기 바랍니다.